깜짝이야. 아저씨. 동화 제자 안녕. 형부랑 물으라고 했잖아. 아, 네. 형부 집에 간 거 아니었어요? 오늘 신작가 생일이라서 깜짝 파티 해주려고 왔지. 우리 꼬마 처제가 나 좀 도와줘야겠어. 네, 좋아요. 오, 깜짝이야.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신하리 생일 축하합니다. 아, 뭐해? 빨리 소원 밀고 촛불 꺼. 아, 이게 뭐예요, 진짜. 언니, 생일 축하해요. 고마워. 자, 다음은 예비형부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예비형부의 축사? 얼룩지고 찌그러진 자판기 종이컵에 적힌 이름으로 내게 온 시나리. 합성 착색류의 아스파탐. 글리세린을 먹는 것도 모자라 불량스러운 양심까지 두루 갖춘 여자. 그런 당신과 내가 이렇게 인연이 될 줄 정말 꿈엔들 상상했겠어. 그치만 우리의 만남도 분명 이유가 있는 필연이라고 생각해. 뱃속에 있는 우리의 아기 유기농이 그 증거잖아. 불순물 없는 유기농 순면 이불처럼 안심하고 포근하게 당신을 감싸줄 수 있는 남편이 되어줄게. 시나리, 나랑 결혼해줘.